얘는 뭔가 구멍 뽕뽕 뚫린?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미는 착착착 붙이면 쏙쏙쏙쏙 들어가서 그리고 가열을 쪽 하면 수소가 쫙 나오죠. 고민할 필요 없이 딱 딴딴딴 하고 되는 걸 보고 이산화탄소만 쏙쏙쏙쏙쏙 부착을 해서 처리하고 내보내는 쏙 뿌리면 얘가 확 이렇게 해갖고 오는 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더 사이언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COF-999 이야기했고 요지는 COF-999가 뭐냐? 얘는 뭔가 이제 구멍 뽕뽕 뚫린? 그러니까 유기물로 뭐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그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미는 착착착 붙이면 얘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저 정말 요약 잘하지 않습니까? 아, 네. 역시. 네. 그런데 이건 이제 그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진실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 사기인지 진실인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거 쓰신 분 보니까 이제 오마르 야기라는 분이더라고요. 중동 내지는 막 터키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아무튼 이분이 이 또 화학계 이 분야에서 어떤 분이신지. 오마르 야기 선생님은 초천재에 가까운 분이고요. 아 정말요? 네. 초천재도 아니고 초천재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동 출신이시고 요르단인가 출신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오셨습니다. 네, 초천재셔가지고 막 월만을 하세요. 그래서 이미 20대 박사도 받으시고 20대 교수가 되십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이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이분이 이제 과학계에서 연구로서 대단하신 부분은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드렸던 모프와 코프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모프를 처음 만든 분은 아닌데요. 모프 개념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걸 내가 연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로 연구에 뛰어들어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모프라는 이름을 이제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그게 1995년 네, 논문이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이제 모프 연구를 막 한참 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막 주가를 본인의 주가를 올리신 다음에 코프 개념을 2005년에 딱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코프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딱 보여서 사이언스라고 하는 네. 또 역시 굉장히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를 하시고 이 코프는 예. 이분이 처음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코프를 처음 제시를 하셨고 네. 처음에 나온 코프는 2차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조각들을 이렇게 모으면 2차원 모양, 평평한 평면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럼 평면도 장점이 있지만 3차원은 못 만드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이분이 또 열심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2년 만에 2007년에 3차원 코프를 만들어내십니다. 또 역시 사이언스에 나갔고요. 오. 전부터 이 코프나 모프라는 것이 기체 흡착 같은 걸 잘한다는 걸 알고 이산화탄소 같은 걸 흡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를 진작부터 사실은 해오셨습니다. 아민을 붙이는 것도 이분이 처음 하신 건 아닌데 최근에는 이제 계속 아민 붙이는 걸 하셔서 코프나 모프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흡착 효율을 올리는 작업을 해오셨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코프 연구를 직접 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코프 연구를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 안에 화학적으로 새로운 원리나 뭐 대단한 창안이 있는 건 아닌데 잘 만들었더니 엄청 좋은 성능이 나왔다. 그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다. 화학자들이 이제 흔히 하는 비유가 화학실험이 요리랑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냉면 만드는 법 다 아는데 거기에 이미 알려져 있는 모든 재료와 기법들이 있는데 그걸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섞었더니 와 이거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산화탄소 흡착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굉장히 놀라울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그게 이 논문의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프보다 모프가 훨씬 전에 나왔으니까 예. 그 모프는 그럼 지금 뭐에 쓰여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모프도 역시 그 응용 분야라고 하는 것은 기체 흡착에도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촉매 반응을 보내거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구멍에다가 뭔가 우리가 어떤 물질들의 반응을 도와주는 그런 애들을 잔뜩 붙여놓으면 이제 반응을 막 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활용이 되고요. 모프나 코프는 구조가 다를 뿐이지 쓰임새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분야는. 지금 쓰이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예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단가가 좀 비싸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면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많이 쓸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실험실 스케일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지금 뭐 그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연구 현장에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한동안 이제 수소 경제 이런 말이 또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수소를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오염 문제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친환경적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수소가 문제가 뭐냐면 산소를 담으면 빵 터집니다. 폭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수송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그런 걸 하는데 모프나 코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수소가 이제 기체잖아요. 네. 기체이기 때문에 얘가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코프나 모프에다 집어넣으면 쏙쏙쏙쏙 들어가서 코프나 모프는 고체니까 그 고체를 덩어리를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열을 쪽 하면 수소가 쫙 나오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연구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이산화탄소 흡착도 그러한 이제 응용 예 중에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아주 훌륭한 레시피, 아주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 1급 장인이라고 하면 그 논문 발표됐을 때 작년에 막 학계 반응이 막 엄청났나요? 막. 언론에서 떠들어댄 것에 비해서 네. 과학적 커뮤니티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열광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화학자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재료를 시도를 했다거나 무언가 아주 대단한 조리 기법을 넣은 게 아니라 있는 거를 조합을 한 거다 보니까 뭐 신기하네. 근데 우리는 뭐 근본적인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인데 그 측면에서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평가를 절하했다기보다는 그 응용 가치는 있는데 나는 별로 뭐 별 관심 없는데 그냥 뭐 잘하고 있나 보네. 그냥 그 정도의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아예 하시는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사람들 그럼 열광을 했겠느냐? 그분들은 또 이제 이 이산화탄소 포집에 있는 현실적인 벽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시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돈이 얼마나 그래서 비싼데 이게 얼마나 많이 단가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논문에 안 쓰여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는 단가를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엄청 비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허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또 그렇게 열광을 하진 않았던 거죠. 근데 오마르 야기 선생님 그룹에서 좀 언론 플레이를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닌데 이게 잘 우리가 연구를 해서 단가도 낮추고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물질로 시장 물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아. 이걸 이제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도 뿌리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 과학계에서 연구 성과가 소비되는 게 그런 식인데요. 처음 연구실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받아 적는 이제 기자님들이 본인이 이제 이해한 대로 해야 되고 다른 이제 대중들에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이제 네, 약을 치죠. 네. 그걸 보고 또 어떤 기자가 자기의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네. 또 기사를 씁니다. 그렇게 돌고 돈 게 한국에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만 들으면 막 이산화탄소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과장된 면이 있죠. 학계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비싼 게 그 결합을 하는데 뭔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비싼 물질이 비싼 겁니다. 그래요. 아, 원리 자체가 이 시장 물질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합성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노력을 하고 있겠죠. 그 재료가 되는 물질 자체가 그렇죠, 비싼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 약간 연구비 조달 차원에서 펀드를 잘 받으려고 약간 보도자료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보통 우리가 연구를 진행을 하니까요. 당신의 돈이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추후에 그쵸? 내가 잘 하고 있다. 연구비 더 달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오마르기 선생님은 연구만을 위한 연구를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2020년에 회사를 설립을 하십니다. 아토코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하시는데요. 본인이 개발한 모프나 코프를 산업적으로 이제 써먹어보자. 그러니까 내가 랩에서 비싸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제 공장에서 큰 스케일로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고 그걸로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이산화탄소 포집이라든지 수소 포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실제로 활용을 해보자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프 999 나온 것도 아마 그 회사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공장 스케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이거 기사 나오고서 그 야기 교수님 말고 아마 그 랩실에 있는 누군 것 같은데 그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곧 스케일업해서 막 할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가 작년 10월이었으니까 그 요 몇 달 사이에 혹시 뭔가 또 좀 이렇게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지 궁금해요. 내부 정보는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외부로 나온 정보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그 이후로 별다른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했으면 아마 거기도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고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여전히 연구는 그냥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요 코프99가 나왔을 때 이제 그게 언론에서 막 이렇게 크게 대서특필이 되고 뭔가 이게 이산화탄소 포집에 기원을 이룰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되게 이제 관심을 가졌었죠. 그거를 이제 좀 받아서 지난달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네이처에 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코프99랑은 상관이 없는 논문인데 이건 뭐냐면 포집을 하면 뭐하냐. 걔를 이제 어떻게 쓸지가 문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답을 지난달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서 우리가 굉장히 싸게 그 이산탄소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도 논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은 이산탄소를 땅에 묻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냥 물에 녹여가지고 이제 그 물질에 땅에다 넣어요. 그러면 이제 물은 빠져나가고 거기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들이 이제 석회를 만드는 원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석회를 만드는. 이분들이 찾은 방법은 뭐냐면 굉장히 싼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에다가 그 이산화탄소를 녹인 물을 집어넣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석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땅에 묻으면 이게 아, 제대로 석회가 될까? 막 지금쯤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네. 딱 딴딴딴 하고 되는 걸 보고 아, 이걸 그냥 처리하면 된다. 코프 999 같은 걸로 포집을 한 거를 이렇게 처리를 하면 굉장히 싸게 네.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탄소를 유용하게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버리는 거긴 한데 폐기를 싸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쪽에 일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포집하는 사람들이 있고 포집한 걸 처리하는 걸 연구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발전은 되고 있는 느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내는 여러 가지 또 이노베이션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거 연구한 데는 어느 나라 연구진이에요? 미국이었고요. 네. 국내에도 우리나라는 없으세요? 이런 거 연구. 당연히 있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계에는 전반적인 수준을 말씀을 드리면 패스트 팔로워 정도는 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연구에 투자를 한 지 시간이 오래됐고 많은 교수님들이 야기 선생님 그룹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진짜 이런 모프코프 연구를 선도하는 이런 그룹에서 일하던 분들이 와서 교수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국의 이제 전반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하시는 거죠. 뭐 국내에도 여러 분들이 이런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를 코프나 모프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분들이 이제 야기 선생님을 뛰어넘어서 뭘 할 거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수준이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분야 연구자분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들은 얘기는 연구비가 너무 없다. 근데 탄소 중립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막 이슈가 되고 환경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막 있을 때는 연구비도 많이 풀리고 그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신나서 연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있던 연구비들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선택과 집중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봐야 과학은 발전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책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네. 진짜 이런 데는 그런 데서 연구비 나오지 않으면 다른 데서는 돈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이 이거는 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후발주자고 그냥 세계적으로도 미국이 그냥 엄청 관심이 많아서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정부에서도 또 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한국은 아직 뭐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뜨뜻미지근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DAC 다이렉트 에어 캡처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DAC 뭐 이렇게 해서 기사 검색해보면 제일 많이 나온 사례가 아이슬란드 뭐 이런데 네, 엄청 커다란 약간 공청기? 뭐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공기 중에 있는 거 진짜 확 먼지 잡듯이 이산탄소를 뭐 빨아들이는 이런 게 전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예, 우리가 오늘 이번에 이제 이야기한 이런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상용화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게 뭔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클라이먹스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 지었지만 회사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원래 이 DAC 쪽을 연구를 하시던, 그러니까 카본 캡처를 연구하시던 두 분의 젊은 과학자가 거기 스위스에서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에요. 거기 ETH라고 하는 거기서 공부를 하시다가 박사학위를 받고는 야, 우리가 박사 때 공부한 게 이거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건데 이거 가지고 회사 하자. 하고는 클라이먹스라는 회사를 만드셨어요. 네. 그게 2019년에 네. 일이고요. 그렇게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하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배운 거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후원도 받고 그다음에 연구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아이슬란드에 가가지고 2021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하신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기청정기 같이 커다란 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쫙 지나가는 공기들을 빨아들여가지고 이산화탄소만 쏙쏙쏙쏙쏙 부착을 해서 처리하고 내보내는 그런 장치를 만드셨고요. 그러니까 그게 2021년에 나왔고 그거의 10배 규모 되는 거를 2024년에 또 건립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네네네. 21년에 나온 건 올카라고 부르고요. 범고래라는 이름이고 24년에 나온 건 매머스. 그러니까 맘모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이제 애가 쫙 빨아들이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네. 상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화학적인 원리인지는 어느 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아마 그건 이제 자기네 그 기밀이니까 안 알려주는 걸 텐데 큰 원리는 지금 코프999랑 비슷합니다. 용액을 만들어서 축축한 상태로 그러니까 물이 있는 상태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크게 그걸 습식 방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고요. 네. 축축하니까. 그다음에 아예 가루 형태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애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건식 방법이라고 부를 수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코프 같은 경우는 건식이거든요. 그냥 가루 자체가 이산탄소를 흡수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분들도 그냥 가루 형태의 무언가가 흡수를 합니다. 그럼 필터가 있어가지고 그 공기청정기 같은 거에 필터가 있고 거기를 지나가는 그 공기에서 이산탄소를 흡수를 하고 가열을 하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성분이에요. 아마 코프99는 아니겠죠. 그 전에 나온 이거는 모델이니까. 네, 그런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애를 갖다가 써서 그걸로 이제 가열을 해서 이산탄소를 떨어뜨린 다음에 얘네는 그 이산탄소를 물에 녹여서 땅에 파묻는 걸 합니다. 가장 싸게 먹히는 걸 하는 거죠. 이걸 뭔가 뭐 식물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전기를 써가지고 유용한 걸 만들기보다는 일단 버리는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프99가 만약에 잘 되고 단가가 정말 괜찮은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뭐 이분들이 그 코프99의 후속 모델을 가지고서 필터를 교체를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화학적으로 어떤 필터를 써야 되는가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금? 그 어른들의 사정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이슬란드는 화산 지형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지열이 풍부합니다. 아. 전기가 싸요. 얘를 가열을 해야 되니까 또. 그러니까 가열하는 거를 그런 에너지 소스를 우리가 탄소를 더 만들어내지 않고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열만 가지고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슬란드에다가 계속 짓는 게 지열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가열하고 다시 낮추고 가열하고 낮추고 하는 거에 이제 크게 부담이 없는 거죠. 그 탄소를 더 만들어낸다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요. 세금은 사실 제 생각에는 어른들의 사정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이유는 아닐 것 같은 게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엄청 이거를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투자도 이 사람들 엄청 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치는 아니에요. 네. 지금 여전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된다. 그리고 인류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회수를 해서 이제 생태계를 원래로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첫 번째 쇼케이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맘모스 말고 원래 우카 뭐 범고래 네. 걔도 거기에 뭘 뿌렸는지 어떤 화물질인지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비슷한 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카나 맘모스나 지금은 그냥 크기 차이거든요. 맘모스가 10배 정도 더 크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크기가 더 크니까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얼추 궁금증이 풀렸는데요. 네네네. 혹시 뭐 더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그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사실 이제 서두에서 네. 말씀을 하실 때 200g의 가루가 있으면 20kg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 네. 그게 어디에 나온 표현이냐면 오마르 야기 선생님 팀에서 보도자료를 뿌릴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표현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뭐 정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200g이 있으면 20kg이 그냥 해결이 된다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200g이 있으면 거기에 이산화탄소가 꽉 찰 때까지 채우고 걔를 다시 가열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떼고 다시 얘를 가지고 가서 또 이산화탄소 꽉 찰 때까지 채우고 다시 떼고 이 과정을 1년 동안 쉬지 않고 돌리면 네. 그렇게 해서 모은 이산화탄소가 20kg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계산치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200g을 여기 놔두면 알아서 20kg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게 사이클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게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1년을 해야 돼요? 그러고 1년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20kg이라고 하면 그게 되게 딱 와닿는 개념인 게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20kg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없애주거든요. 네. 그 성체의 나무가 그러니까 다 자란 나무 한 그루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기가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200g이 있으면 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나무는 냅두면 지 혼자 하지만 뭐 우리가 물을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요거는 누군가가 이제 가열했다 낮췄다 가열했다 낮췄다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큰 시설이라면 아마 자동으로 하는 장치가 돼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을 때 1년을 했을 때 20kg이 되는 거죠. 근데 20kg이라는 게 되게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어가지고 그거는 좀 한번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뭔가 뿌리면 얘가 20kg을 확 이렇게 해갖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런 거였으면 좋았겠죠. 그런 마법의 가루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떼는 과정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런 거고 그냥 그리고 이 사람들이 테스트했을 때는 두 달 정도까지 그 진짜 현장에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실험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UC 버클리 팀인데 버클리 캠퍼스에다가 요 코프구를 해가지고는 다 차면 가지고 와서 다시 가열해서 떼내고 또 밖에다가 내놓고 또 가지고 와서 떼내고 이거를 어떤 불쌍한 대학원생이 두 달 동안 한 거예요. 네. 이제 아마 제 생각에 혼자 했겠나 싶긴 합니다. 돌아가면서 했겠죠. 이제 두 달 동안을 했는데 두 달이 끝나고 나서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고를 했거든요. 그게 되게 견고하다. 잘 안 망가진다라는 것을 보인 게 또 하나 이 물질의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1년까지 버티는지는 사실은 몰라요, 우리가. 두 달 해봤는데 괜찮으니까 뭐 1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만약 나중에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래서 그 언론에 나간 뭐 20kg 이거는 약간은 이제 앞뒤가 다 떨어진 되게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다. 그거는 제가 네, 노렸네, 보도자료가. 네. 이런 가루가 실제로 이런 이제 구조체가 그런 이제 흡착 기능을 발휘하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이게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은 멀다라는 이야기였군요.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재미있는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